6개월 아. 6개월 동안 여기 아파서 접질릴 때마다 아프시다고. 근데 너무 자주 접질리시다고 하셨는데 이제 피지컬상에서는 그 염자가 아니라 이제 심토마틱 프리알루스입니다. 엑스레이에서도 보시면 그렇겠지만 여기 딱 보시면 그거 있어요. 주는 거 아니었어? 지시봉. 지시봉. 보시면 여기가 이제 뭐지? 이게 뭐냐? 나비큘라. 여기가 이제 프리알룩스예요. 여기가 이제 슈더 조인트고 여기가 이제 티비알스 포스테리어입니다. 이렇게 티비알스 포스테리어가 프리알룩스에 붙고 여기 이제 나비큘라의 나머지가 붙는 건데 여기 이제 슈더 조인트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이게 증상이 심한데 되게 이렇게 증상이 있는 분들이 여기나 여기에 염증기가 커져가지고 도플러 모드를 보면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나 여기나 이분이 이렇게 하이퍼 바스큘라리티 보이지 않습니다. 이 텐던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서셔널 이때도 인서셔널 티베라스 포스트 텐디나이티스나 엔테스페시 인지를 확인하려면 얘를 센터에다 두고 얘 프록시마 눌러봅니다. 얘를 센터에다 두고 얘 프록시마 눌러서 요기가 아픈지 요기가 아픈지 아니면 얘를 센터 얘를 센터에다 두고 슈도 조인트를 얘를 센터에다 두고 그 센터에서 요기가 아픈지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TBLS 포스트의 인서션에 엔세스페시지 프리알루스 심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전형적인 프리알루스 심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레스팅하거나 그러면 이제 SID 먹거나 그러면 대부분의 증상이 좋아지는데 약 먹기도 불편하고 또는 약발이 안 되고 그러고 수술하기는 힘들고 여건이 안 되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 몇 개월이라도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2, 3개월, 3, 4개월 있다가 증상이 재발하기도 하지만 진짜 증상 재발 없이 완치되는 것처럼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주상거리 없어지는 건 아니고 거기는 고대로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다 잡을 겁니다. 저기다가 이제 인젝션을 하는 거예요. 슈도 조인트에. 그래서 네, 여기다 이제 인젝션을 할 겁니다. 텐던에다 인젝션을 하는 게 아니라 슈도 조인트 내에다가 인젝션을 하는 겁니다. 센터로 잡고 뎁스는 1cm 한 다음에 요거의 센터에 뎁스에 따끔에 있을지 해서 딱 아야 됐어요. 여기 근데 텐단에다 쓰면 안 되고 인텔 아티큘라로 쓰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안 보이지? 네. 저기 바늘 안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저기 수도 저기가 빡빡하니까 들어가는 게 안 보여. 그래서 텐던에다가 누르면 안 되고 텐던에다 쓰면 텐던이 붙지. 네. 근데 안 들어가지. 아니 텐던이 안 붙지, 그지? 그래서 수도 조인트에다 넣은 거야. 그래서 빼고 피부 색깔이 약간 분홍빛, 흰색으로 좀 변하고 약간 튼 색깔처럼 변할 수가 있어요.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에요. 그거는 여기 피부가 약간 튼 것처럼 그거는 몇 개월 가요.